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량진 이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을 찾아온 노량진 이동 마을계획단 미디어 분과 김용화 분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지금 벌써 한 7개월 넘게 비대면 사업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집안에서 방구석 일렬에서 가까이 앉아서 여러분들의 이웃인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복한 시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량진 이동 마을계획단의 미디어 문화분과에서 진행하는 랜선 음악회 즐겨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손잡고 거닐던 어여쁜 사람 꽃나루 전설 따라 떠나가고 말았나 석양에 물드는 홍산성 바라보며 그리워 찾아온 나는 공주의 남자 가을 오면 산성길 따라 손잡고 거닐던 어여쁜 사람 꽃나루 전설 따라 떠나가고 말았나 석양에 올라설 계룡산 바라보며 님길이워 찾아온 나는 공주의 남자 나는 공주의 남자 천문을 활짝 열어주신 최규종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멋진 분이 저희 동네에 있다는 것이 너무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예, 제 소개 제 자랑인데요. 저는 누나들이 많아서 누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아직도 귀여움이 살아있고 네. 그리고 35년간 7개 서울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35년간 끝마치고
퇴직했는데 네네. 어렸을 때 꿈이 가수였기 때문에 네네. 퇴직 후에 제가 기어이 우와. 무명 가수지만 가수가 됐습니다. 꿈을 이루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꿈은 생각하여 행동하면 네. 이루어진다. 우와, 정말 멋지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인생 2막을 펼치실 준비 다들 하고 계신가요? 자, 그럼 우리 최규종 선생님이 또 준비하신 두 번째 곡을 들어봐야죠. 너무나 목소리도 멋지시고 재롱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실 최규종 선생님의 두 번째 곡 제목이 뭔가요? 목포행 완행열차를 오, 한번 예. 불러보겠습니다. 집사람과 연애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군요 또. 네. 네, 여러분 두 번째 무대 또 반갑게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홍보 1초. 홍보 아까 1초. 첫 번째 부른 노래는 저의 타이틀곡입니다. 아, 공주의 남자 많이 네. 사랑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네네. 들어볼까요? 목포행 완행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 홀로 외로이 한잔 술에 몸을 기댄다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그냥 편히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놀라셨죠? 제 노래 실력. 세상에 감정이 네. 제가 트로트를 잘 모르지만 요즘 대한민국이 트로트 열풍이라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감정적인 게 네. 한국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음악회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네. 되면 또 뵙고 싶어요. 네, 네, 정말 네. 두 곡으로 아쉬운 분이시네요. 아,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렇지만 용기를 내시고 추석이 다가오는데 한가위만 같아라 했지만 코로나가 다 앞길을 막고 있네요. 그렇지만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깝게 예, 많은 정 나누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행! 오, 역시 선생님 다우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대에 밝혀주신 최규정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고향 울엄만 고향 괜스레 눈물이 나요. 살아생전 불효한 자식 못난 자식 걱정해 동안수 떠놓고 잘되라고 빌던 울엄마는 그 품속 그리워라. 해 뜨고 까치가 쌀이 눈 바라보다가 살아생전 불효한 자식 못난 자식 걱정해 청안수 떠놓고 잘들하고 빌던 울어 엄마 그 품속 그리워라. 네, 두 번째 무대를 밝혀주신 김영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뵙고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잘 계셨죠? 작년에 정말 그 아름다운 무대 의상과 함께 오늘도 근데 너무 의상이 멋있으세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 밤에 너무 어울리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영수님은 노량진 이동에 얼마나 사셨죠? 저는 한 30년? 와, 정말 터줏대감이시네요. 네네, 이런데 이런 마을 사업에 또 즐겁게 참여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곡도 들어봐야죠. 두 번째 곡은 막걸리 한 잔이라는 곡. 우와, 요즘 아주 아주 핫한 노래네요. 네네. 우와. 트로트가 아주 열풍이죠, 요즘에. 네네. 그래서 우와. 막걸리 한 잔을 할까 합니다. 네, 여러분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막걸리 한 잔. 예! 청덕거리 장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알턴니가 빠졌다며 동실도동실 춤을 추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시다리 손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가슴에 대못을 박아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엄마 가슴 대못을 박고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면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막걸리 한 잔 지금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내게 사랑한다고 지금 당장 말해줘. 난 너에게 이 말을 너무도 듣고 싶어.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한다고 말해줘. Yeah, I wanna you, 난 널 원한다고. 제발 알아줘 내 마음을. But 너는 없고 나는 오늘도 가사를 써 너를 주제로. 달라진 너의 모습이 난 너무 무서워. 너가 당장이라도 이별을 말할까봐 난 두려워. 너에게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 그냥 그 한마디를 해달란 말야. 그 뻔한 한마디가 넌 그리 어려운 거니. 너에게 나라는 사람은 정말 도대체 뭐니. 그 말만 해준다면 난 소원이 없어. 난 그 말이 너무도 듣고 싶어 죽겠어. 내게 사랑한다고 지금 당장 말해줘. 난 너에게 이 말을 너무도 듣고 싶어.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한다고 말해줘.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우리 동네 래퍼가 산다는 게 너무나 뿌듯합니다. 제가 래퍼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DJ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디 래퍼 지다비님이 본인을 한번 소개해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18살 박정환이고 활동하는 랩네임은 지다비라고 합니다. 지다비가 뜻이 뭐예요? 아 근데 사실 네. 이게 딱히 뜻이 없는데 네. 뭔가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네. 딱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냥 어감이 좋아서 한 거거든요. 어 맞아요. 사실. 어감이 좋아요. 그래서 나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감이 네. 너무 입에 착 달라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으니까. 한 건데 저도 조만간 뜻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클 것 같아. 아. 음악이 아 음악이 아니고 그 노래 그 래퍼의 명이 굉장히 귀에 아. 딱 남아요. 아, 네. 아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밀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답입니다. 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동작구의 빛나는 래퍼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나와서 멋진 무대 펼쳐주세요. 아, 네 물론이죠. 무조건 바로 오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8세 소년 지다비의 몽글몽글한 랩 어떠셨어요? 와 저는 랩이 막 되게 임팩트 있고 막 파이팅 넘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잔잔하고 사랑한다는데 진짜 나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화면 앞에 앉아 계시면서 다음 기대 다음 사람 누굴까 기대하고 계신 거 맞죠? 노량진 이동? 주민센터에 가면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화려한 기타 퍼포먼스를 보여주실 이진형 씨를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정말 귀가 호강을 했습니다. 네. 세상에 이렇게 앞에서 요즘에 정말 그 무대에서 볼 수 없는 일렉 기타. 저 윤밴드 엄청 좋아요. 윤도윤 밴드. 제 완전 네. 왕팬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여기 날개 타투하고 한참 다녔었거든요. 정말 이런 기회에 또 이런 멋진 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쫙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노량진 이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처음 뵙는 거 저는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전 못 뵙거든요. 안쪽에 계신가 봐요. 아, 네, 올해 처음 발령 받아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기타는 원래 취미생활로 쭉 치시던 거예요? 네, 그냥 계속 쭉 쳐오긴 했었어요. 그 아미들이 엄청 환영할 것 같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BTS들이 노래를 쳐줬다는 게 아미들에겐 큰 힘이 되거든요. 저는 이모 팬으로서 응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렉 기타리스트 이진형 씨에 이어 마지막 참가자이신 조형익 씨를 모실 건데요. 제가 이 분의 아름다운 발라드를 미리 예약을 듣고서는 아, 조발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촉촉한 가을밤을 적셔줄 이 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풍성한 추석 보내시고요.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제대로기면 집에서 안전하게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제1회 노량진 이동 마을기획단 만들었던 랜선 음악회 우리 동네 장기자랑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더 풍성한 참가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직장 다니는 조영익이라고 합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영상 촬영 당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네. 첫 곡은 윤종신의 나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고 잊고 살라는 흔한 말은 철없이 다 나가는 선구의 성이 없는 중고 내 가슴 고민들은 겹겹이 다닥다닥 굳어버린 채 한 몸 되어 날 누른다 널 사랑해 아직 나는 사랑받을 만해 이제서야 진짜 나를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떠밀리듯 가면 언젠간 나이가 멈추는 날 이것저것 뒤범벅이던 대로 이것저것 뒤범벅이던 채로 사랑해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날 사랑해 널 용서해 지금부터
못해 두 자리를 넘기기 어려운데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게 늘었어 어린 변화는 못마땅해 고개 돌려 한숨 쉬어도 날 사랑해 아직 나는 사랑받을 만해 이제서야 진짜 나를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떠밀리듯 가면 언젠간 나이가 멈추는 날 이것저것 띠범벅이된 채로 너그느듯 마지막 말할까봐 사랑해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널 사랑해 날 용서해 지금부터 내 잘못이야 날 용서해 지금부터 날 사랑해 날 용서해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아, 네. 두 번째 곡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족들이랑 좀 떨어져 살고 있는데 나 걱정 말고 예. 좋은 삶, 행복한 삶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적의 걱정 말아요 띄워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대로 그런 힘이 가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